여보, 2020년 3, 4분기 셀트리온 실적 발표 이후에 각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다시 냈거든? KTB 투자증권 강하영 애널리스트. 2, 4분기에 29만 원, 3, 4분기에도 29만 원. 목표가 변함없어. 근데 이 사람은 목표가를 너무 짜게 주는 것 같아. 3, 4분기 최대 실적을 나왔는데도 목표가가 똑같아, 29만 원.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다 똑같아. 자기네들이 2, 4분기에 냈던 목표가를 똑같이 다 유지하고 있어. 근데 이번 분기에 특이하게 나온 거는 흥국증권하고 메리츠증권이 2, 4분기에는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신규로 레포트를 냈는데 흥국증권에서는 목표가 40만 원, 메리츠증권은 37만 원,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증권 신재훈 애널리스트 목표가 45만 원. 이 신재훈 애널리스트도 지난 분기랑 목표가는 똑같아, 45만 원. 그래서 평균 목표가가 이번 분기에는 보니까 37만 천 원. 그러면 이제 중요하지, 우리의 목표가는 얼마냐? 당신은 지금 목표가 얼마로 보고 있어? 50만 원 좀 너무 큰거 같고, 나는 1차 목표가 40만 원. 1차 목표가 40만 원 오면 30%에서 40% 매도하고 지켜볼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JP모건 그 애널리스트 이름이 뭔지 알아? 제니퍼 김. 그녀가 9월 9일 날 여보 JP모건에서 그때 셀트리온이 32만 원 막 31만 원 분위기 좋았는데 완전히 그냥 목표가 19만 원 후려치는 바람에 24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29만 원까지 올라온 거야. 그래서 여보 24만 원에서 지금 또 29만 원까지 잘 올라왔잖아. 그리고 우리의 한방 코로나 한방으로 다음 달 말에 승인이 나면 40만 원까지는 최소 슈팅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알겠지? 우리의 집중 투자. 여러분,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